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지원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예. 님자를 안 붙이겠죠.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 주세요 돼 있지.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저 문자가 예.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 것이죠. 한 가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8일 동부지검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카톡을 보면 6월 14일 병가 연장권에 대해서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6월 21일에도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아들 병가권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짓 진술이 예.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예. 질문의 취지는요. 네.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 보좌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 분명히 대정부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톡 내용은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실성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걸 기억하지 보면, 못한다고 하고 그걸 보면 예, 예. 그걸 보면 그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거기 보시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지원 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예. 님자를 안 붙이겠죠. 이것은 예, 아들에게 예. 받은 것을 아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예. 보시면 맥락을 다 보시면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 주세요 돼 있지.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그러면 스스로 그 뒤에도 보시면 보좌관이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단문자에서 지시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예.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하니까 그 제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들이죠. 정관님 지금 네. 여기는 그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의 취지는 이 카톡 내용은 보좌관에게 전화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요. 그 전에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허위 발언한 바가 없다. 장관의 그 반복해서 정직성은,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와 관련한 그런 것이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장관의 정직성은 검찰 개혁 책임자로서의 자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전에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장관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문자가 예.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 것이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문자가 예.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 것이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